사진이네요. 잘 나왔죠? 네. 근데 사진 한번 잘 찍히면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도 굉장히 또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짜 준비 많이 했나요? 아세요 여러분? 레드블루가 진조가 같이 이번에 준비했잖아요.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정말 준비하느라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하고요. 렉처 시간이 길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도 최대한 빨리 육도올림픽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윙과 홈텐에서 렉처 타임도 바로 가져올 거니까요.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편하죠? 이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편한 분위기면 좋거든요. 진짜 동네 형이 동생이랑 같이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면 저한테 환영하고요.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육스올림픽 비보이가 육스올림픽에 들어가게 됐어요. 정말 경사 아닙니까? 저희 입장으로서. 그죠? 네. 올림픽 1회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언제? 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1896년도에 시작됐고요.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으로 1회가 시작이 됐어요. 물론 고대 올림픽을 따지면은 기원전은 넘어가기 말도 안 되고 정식적인 올림픽이 1896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태권도가 도입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태권도가 2000년도에 들어갔어요. 2000년도에. 굉장히 뭐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죠? 근데 유스올림픽 첫 해는 2010년도 싱가포르에서 처음 예정이 됐습니다. 별로 안 됐죠? 네. 올해로 따지면 3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회째 비보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비보이에게 좀 더 관심을 쏟아줘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효자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국민에게 금메달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 비보이 강국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사 아닌 경사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보면은 내가 사실상 여기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굉장히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비보이들이 뭐 하나보다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진주 프로가 작년 여름에 한국에서 예선전을 저희가 스스로 열었어요. 아무도 안 열어주길래 이거 아무도 안 열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뭐 아시아로만 따지면은 일본, 대만, 할 것 없이 모든 중국에는 1,000명 이상이 참가했거든요. 뉴스올림픽에서 1,000명 이상이 참가를 했는데 저희 대한민국이 얼마 참가했는지 아세요? 15명도 참가 안 했어요. 저희 진조가 항상 원래 많이 오는데 뉴스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해보니까 사실상 어린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안습이죠.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뭐 투자를 받기 위한 그런 투자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렉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다 공유하고 오픈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 8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저희 진조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해서 또 그냥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에 있는데 부천시에서의 이런 예산도 저희가 또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몇몇 그런 컴퍼니에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저희가 후원을 좀 받아서 작년 타이페이 대만에서 열린 대만 12월 달에 열린 대만에서 잘 치러서 거기서도 한국 멤버들이 그래도 잘할 거 아니에요. 한국인기죠. 그래서 올라가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치렀고요.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어요. 네, 지금 보이시는 브레이크 댄스입니다. 올해 뉴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예술적 높은 두 번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춤을 추는 비보이 국가대표로 선발됐는데요. 이철호 기자가 훈련을 해 주세요. 올림픽 뉴스를 촬영한 브레이크 댄스 차트가 펼쳐집니다. 4인의 댄서, 국가대표 보급, 스태퍼, 예,
약발로 땅을 짚고 공중을 넘은 대한민국 문서 섬세한 동작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스타일 문서 자유자 등 이민도의 기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단발머리에 모자를 꽂는 것은 여자 미국의 1대1 배틀에서 파워풀한 동작으로 상대의 귀를 누르는데 본선 메달권 진입이 유력합니다. 항상 장승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저의 색깔이지만 저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면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련은 그 완성도와 예술성을 함께 평가하는 브레이크 댄스 뉴스톤 시리즈 통해 공정한 점심이 이루어진 스포츠로 6점 박스에 됐습니다. 스포츠가 해야 한다. 예술화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예술부터 이제 그거고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슈퍼제트 4인방의 유스올림픽 본선 진출 여부는 일본 태평 예선에서 결정됩니다. 시너레인 뉴스 이철호입니다. 아, 대단하죠? 네, 이제 정식으로 올림픽에 들어가게 됐고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전에. 네, 그쵸. 아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겼어요. 무조건 이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수익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올림픽이다 보니까, 올림픽도 룰대로 따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 중에서 한 명밖에 못하게 되고요. 많이 잘하는 사람이 순위권에 들어가도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제외되고, 그 순차적으로 뒤에 있는 분들께 올라오게 되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비보이 사이드입니다. 이 순위랑은 관련이 없어요, 순서는. 한국 국기를 찾아볼 수 있나요? 없어요. 12 국가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번 12 국가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제 태극기를 달고 배틀을 해야 되는 건데, 떨어졌어요. 한국 대표 남자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비거름 붙어내서 박수 한번 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메달을 따서 이제 한국에서는 비걸 한 명이 참가하게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메달 확보 유력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유력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여러분들 다 비보이 비걸 좋아하고 그 문화에 다 같이 계시는 분들인데 뭐 결국에는 결과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라고 또 이렇게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지금 이게 올림픽이 됐는데 관심을 가져둬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비보이 하면 대한민국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죠? 네. 네, 굉장히 강국이에요. 저와 같은 세대를 나눴던 물론 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저와 같은 세대를 나눴던 아니 저보다 조금 선배님들은 진짜 대한민국 태극기 엄청 많이 펼쳤어요. 그만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지금 우리 나라를 이끌어 나갈 유수 친구들이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네? 문제 어디에 있죠? 관심. 아 맞아요. 관심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17살, 18살 되면 부모님들이 춤추는 거 굉장히 반대해요. 집에서. 그게 한국입니다. 안 되겠죠? 이제 올림픽 종목도 됐는데 집에서 이제 밀어줄 때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이 문화가 자리 잡고 이제 스포츠 종목으로서 또 하나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과 응원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셨죠? 예! 아, 열심히 준비한 입장에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뉴스 친구들이 지금 와 있어요. 자, 혹시 저 앞으로 나와볼까? 자, 나이가 굉장히 어린 친구들입니다. 자, 짧게. 저는 이제 비걸 하는 활동하고 있는 17살 김민석 비걸 스머패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르헨티나 무대에 진출하게 된 19살 비걸 김예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캠블록으로 막내 이규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보이 스펙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18살 유혜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정식 올림픽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 이제 예리 이번에 다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큰 응원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고요. 나가면 인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자분 남자분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꼭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 진주 프루도 함께 할 거예요. 계속 옆에서 계속 도와줄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저희 진주 크루의 노력 그리고 우리 예의 노력뿐만이 아닌 나라의 관심도 굉장히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비보이에 관련된 글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좀 응원을 좀 해주고요. 현재로서는 대한체육회와 비보이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된 문제 많죠? 저는 대놓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분들께서 이 승인을 안 해주면은 이거 하나 정식 종목으로서 승인을 안 해주면 이거는 예린은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예, 뭐 어떻게든 안 돼요. 우리가 돈 내고 가도 안 돼요. 올림픽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비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아 맞다 이거 되게 좋은 소식 아니 좋은 소식이라고 했나? 재밌어요. 제가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캡처했는데 2010년 하계올림픽에서 시작된 유스올림픽인데요. 여기 보면 이거 참 재밌어요. 이 대회의 취지는 컴퓨터를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청소년을 스포츠로 인도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남아있어요. 아 정말 좋죠? 맨날 컴퓨터하고 막 게임하고 뭐 게임만 합니까? 다양한 컴퓨터로 다양한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에 그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또 스포츠로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봐요. 아셨죠? 네. 끝으로 저는 진주 크루의 리더 비보이 스킴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뉴스 올림픽 대표 선수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대했던 시간입니다. 미보이 윈과 홍태인의 렉처 타임인데요. 자,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앉아서 할게요.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과 처음인 것 같은데. 만나서 반가워요. 네, 좀 이따가 되게 재밌게 관람해 주시고 이번에 렉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그 MC 고 형님께서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 올스타 팀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며 누가 왜 어떻게 해야 그 팀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네,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떠냐라고 저희 내부 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도 그 외국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글쎄요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홍렬이 형이랑 서로 상의해서 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 윙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 먼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비숏 올스타즈는 제 생각에는 물론 비숏 올스타 되기 전에 우승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승자뿐만 아니고 비시원에서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춤을 선보였었고 그 후 대회 이후 자신의 이름을 좀 수중 위로 올릴 수 있었던 그 대회 이후에 모두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비보이들이 처음에 올스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스타즈의 시작은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기 멤버로서 홍렬이 형 있고 저는 1기 멤버는 아니고요. 당시 1기 멤버에서 7명이서 시작을 했었는데 7명 중에 우승자는 딱 3명뿐이었어요. 그리고 4명은 우승자 출신은 아니었고
하지만 비션을 통해서 자신을 많이 좀 알릴 수 있었던 비보이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 2년 뒤에 내규인이랑 릴지 친구가 합류하고 2기로 제가 또 그 다음에 합류를 했고요. 그러고 2년 뒤에 메노가 합류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빅터랑 이세이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니어라고 네 굉장히 강력한 춤을 추는 친구가 있는데 좀 어린 친구들만 들어오자 갑자기 딱 좀 나이 있는 친구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비보이들이 지금 한 14명 정도가 있어요. 올스타 팀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올해부터는 비보이뿐만 아니고 타 장르에서도 이제 합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팝핑으로 그린텍이라는 친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힙합 댄서로 일본의 키오카라고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장르도 다 투입이 되면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 자리를 통해서 전달드리자면 비션 올스타라는 명칭에서 그냥 통합적으로 레드불 댄서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뀔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브레이킹뿐만 아니고 이 모든 스트리트 장르를 다 하나로 좀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더 이야기가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좀 할게요. 네 준비하신 거 있어요?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몇 가지 저 얘기하자면은 미리 말했던 거에 우리가 아마 시작은 2010에 시작했어도 2008부터 같이 이제 투어를 시작한 멤버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2008년 전에도 레드브 이런 대회 1년에 한 번씩이긴 하지만 대회 한 번 때 만나고 그 외에 가끔가다 또 레드브에서 후원하는 다른 대회에서 또 몇 명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의 움직임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멤버의 그 초반에 선정된 기준은 일단 우승자는 거의 당연하듯이 들어갔고 그 외에도 그 각자가 살고 있는 각자 나라보다는 각자의 그 대륙에서 좀 더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이제 뭐 펠레지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멀어서 잘 모르지만은 브라질 안에서의 펠레의 그 위치는 상당히 크거든요. 남아메리카에서 펠레가 있는 그 위치가 그렇게 이제 대륙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대륙에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이제 좀 크게 전설로 남을 수 있냐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뽑았고 그 뒤로는 이제 우리들도 뽑은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나이가 어린 게 아니어가지고 좀 더 이제 젊은 사람들을 뽑자 하면서 이제 민이나 네모나 점점 이제 젊은층으로 보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다 맞습니다. 민이 얘기한 게. 네. 그리고 저 네 레드불 대회의 정보를 좀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레드불 비시원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좀 오래 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비걸 파트가 추가가 되었나 보더라고요. 저도 이 소식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걸 파트가 또 생기면서 비걸한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이 상황으로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올해부터 레드불 댄스 유어 스타일이라고 그 스트릿 장르 세계 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고 하네요. 여러분 친구들 혹시나 스트릿 스탠딩 친구들 있으면 좀 공유해 주면은 흥미로워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비시원처럼 크게 대회 전망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올스타즈 활동을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또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비시원 올스타즈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심사 활동, 워크샵 미디어 활동 등등 되게 많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서 BC1을 알렸고 이제 자기 자신도 알렸고 할 수 있는 활동을 주로 했었는데 사실 재작년 2016년부터 그 활동과 더불어서 좀 대외적인 활동을 해라 라고 명이 좀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좀 보시면 올스타즈가 언제부터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 모르겠네. 원래 그전에 배틀 활동을 많이 안 했는데 올스타라는 팀을 걸고 이제 대회를 좀 자주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아실 수 있을 텐데 네, 위에서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 떨어지면은 이제 출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회 활동 돌입하면서 각 멤버들의 이제 활동 분야를 좀 결정을 짓는 단계가 됐고 그리고 네, 이제 실력, 대회 활동은 이제 실력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물갈이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진조크루가 BBIC라는 또 인터내셔널 대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 그냥 올스타 멤버 누가 오느냐 하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드리려고요. 네, 올해 BBIC는 이제 4대4고요. 그리고 이제 올스타 멤버는 록스라이, 네구인, 타이스케 이세이 이렇게 네 명이 팀을 이뤄서 재밌겠죠? 네. 그게 오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 지금 연습시켜야 돼요. 지금. 네. 왜냐면 루틴이 없어서 어쩌면 이게 루틴 없으면 항상 좀 위험해서 그럴 점만.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또 이제 그 타 음료사사인 몬스터 에너지라고 혹시 아시나요? 몬스터 에너지에서 또 강력한 또 비보이스도 또 섭외를 해서 아마 두 팀의 대결이 한국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프리스타일 세션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전통 있고 큰 대회가 있어요. 또 그 대회에서는 홍텐과 제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것만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명을 받았기 때문에 출전을 하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준비는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이게 명이라고 뭐 명령은 명령이긴 하지만 딱히 그렇잖아요. 왠지 남의 명령을 듣는다는 게 딱 기분을 좋지는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명령이라기보다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저희 쪽을 이제 책임지는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배틀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도 우리 박자들도 비보이로서 배틀 하고 싶으니까 좋은 생각이다. 배틀 더 하자. 그 전에부터 전에도 하고는 있었지만은 전보다 좀 더 진지하게 하자. 좀 더 모여서 연습도 하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뀐 건데 뭐 이게 그래요. 저는 명령이라기보다 그냥 다 같이 마음을 정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믿고 싶죠. 그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 예, 네, 지금 보시면은 막 투어하는 장면이었고요. 네, 막 빅터 놀고 있죠? 보고 있고. 네, 저희 그냥 이러고 지내고 있고요. 저희가 정말 나라마다 이게 사람이 틀린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지내다 보면은 각자가 너무 틀려가지고 뭐 방금 빅터 놀고 다이스케 쳐다보는 게 저게 정말 다이스케 진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저게. 뭐 하나. 네. 저랑 윙이랑 다이스케 같은 건 거의 비슷해요. 항상 저렇게 가만히 좀 뭐 하나 하고 있고. 주로 서양 사람들이 많이 까불나. 좀 네, 아무래도 각 올스타라는 명칭 있잖아요. 각 좀 나름 세계적으로 자기 잘났다는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격들이 너무 달라서 네, 저만 저희 참 모이면 힘듭니다, 사실. 네, 되게 힘들게 언제나 지내고 있고요. 나가면 먹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네, 대회할 때도 너무 이렇게 다 달라서 네, 어쨌든 그 소개 내부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래도 몰랐던 거 좀 얘기 들으셨으면 좀 그래도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어때요? 아, 네. 이제 사실 이제 맥주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거의 해야 되는데 네? 아, 만난 김에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 답변을 한번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 그래도 궁금해하실 게 또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많지만 조금만 받을게요. 네, 그럼
그러면 질문인 답변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마이크 줄게. 마이크를 드릴게요. 레드불 올스타는 크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레드불 올스타는요 연봉이 어떻게 돼요? 그건 얘기 안 해요. 자 연봉이야. 저희가 이게 아마 오픈하면 안 될 거예요. 저희가 올스타, 왜냐면은 올스타 안에서도 각자가 계급이 틀려요. 네. 그래서 서로가 몰라요. 서로가 얼마 받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저희는 연봉이란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그 투어를 하면서 생기는 돈이 훨씬 크거든요. 연봉은 그냥 형식상의 액수일 뿐이고 작아요 되게. 그리고 이제 투어를 보는 돈이 더 많아. 크게 연봉? 일을 준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생각하기에 평범한 직장인 정도는 보이지 않나 싶어요. 아니요? 레드불로만 했을 때 평범한 직장인 정도는 거의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형이 얼마 전에 취직하고 금방 저를 역전하길래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연봉. 이제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이게 나한테는 정말 만족한다. 이 정도 부족하다.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비보이들 중에서는 거의 그래도 굉장히 높게 받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제가 가격을 오픈해 드리기가, 저희도 사실 좀 기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일이 많을 때가 있고요. 갑자기 이번 일도 왜 이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또 레드불만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희도 아시잖아요.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나 로컬 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세계적으로 대회도 굉장히 많고 행사에서 많이 초대를 받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춤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더 비보이로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좀 재밌게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도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신다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질문 첫 번째였으니까 하나만 더 받을까요? 지금 두 분 들었었는데 둘 다 듣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할까요? 네! 크게만 말씀해 주세요. 아, 먼저. 먼저! 자, 먼저. 네, 먼저 질문해 주세요. 저도 국가대표 선수들이랑 같이 크루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보이 신에서도 크루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크루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기잖아요. 팀원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텐데 국제적인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요. 이 질문과 어려운 것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요.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정치적인 거, 사업적인 수가 있고요. 아까 앞서서 스킨가 얘기하신 게 비보이 올림픽 바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우수는 존재한다고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 좋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몇십 년 전에 미국 본토에서 오지 분들이 언급을 했던 게 근데 그래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하이가 커진다고 저는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비보이는 일단 이걸 이제 다 포함해서 배틀이라는 성격이 되게 투기적인 성격이구나.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올림픽보다는 올림픽은 올림픽만 했던 거니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창의적인 면에서 보장을 해서 UFC 북투기 대회 같은 경우 그런데 만약에 비보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생각하시나요? 우리 쪽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양쪽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안 하고 방금 마지막 거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저희 오이스타가 어느 정도 상업적으로 가느냐 아니냐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에 한 가지 지금 생각난 게 좀 전까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저희가 배틀을 하려는 그런 게 배틀을 시킨 그런 게 사실은 지금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배틀은 이제 했고 이제는 더 어린 세대들 구체적으로 아직 크게는 안 나왔지만 좀 더 어린 세대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하자 약간 이런 쪽으로 점점 이제 취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배틀 나가는 거는 멤버를 나누고 있어요. 배틀을 나가는 멤버와 좀 더 이제 전파시키는 멤버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드블이 원하는 그림은 배틀 나가서 최고의 비보이들이 모여서 네드블 협찬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네드블로서 다른 네드블로서 비보이들 불러서 이 어린 비보이 전파를 시키자 이거를 이쪽으로 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몬스터가 지금 배틀하는 거를 네드블에서는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거 이제 따라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그 자기네들 그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한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뭐 서로 다투거나 그런 거는 은근히 안 다투어요. 사실 은근히 안 다투는 게 각자가 다들 사실 되게 자존심이 세요. 각자가 자기 팀에서 리더이고 다 중요한 멤버들인데 근데 진짜 다 틀려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얘네 왜 이러나 막 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날 때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선을 넘지는 않아요. 서로 그냥 화 나도 그냥 혼자서 참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보통 프로를 같이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올스타는 사실 나의 적하고 같이 팀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친구도 있지만 적하고도 만드는 거여서 나의 적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돼요. 이 사람은 나하고 얼마나 다른지.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몸에 안 들어왔어요.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좀 지나면서 이 사람에서 점점 알게 될수록 비록 내 적이었지만은 인정한 건 인정하게 되고 뭐 싫은 부분을 계속 싫지만 뭐 그렇게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도 넓다는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쪽 지역 비보이들은 되게 이런 성향을 띠는구나. 뭐 점점 많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말했듯이 싸움까지는 잘 안 나요. 네, 치도밖에 저는 안 싸우고요. 그 말 같은 거 잘 안 하고 생각보다 그냥 쌩까죠. 말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 친구가 말하면 서로 진짜 안 통하겠다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되는 느낌인 것 좀 같고요. 그리고 그 인터내셔널 뭐 프로를 좀 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뭐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얘기를 하시는데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목표가 같다면 갑니다. 그래서 그 국내적인 친구들이 그 되게 단순한 데서 처음에 목적이 갔다가도 목적이 달라지는 순간 팀이 깨지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친구들 저희도 지금 가는 게 뭐냐면은 저희도 목표가 같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올스타는 일단 그만 그 레드불에서